이코노미스트, 경제상황 전해요. 한국 민주주의 지수도 24위로 기록했습니다. 전년에 비해서 8단계 떨어졌습니다.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한 센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. 시민들이 정치 환멸을 느끼고 있다.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. 이것이 국제 언론 관련 연구기관에서 밝힌 사실입니다.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24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경제 문제.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연속 적자입니다.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. 수출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인데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. 2021년 18위였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, 그 대한민국 유일하게 무역 수지가 180계단 하락했습니다. 무역협회가 조사해서 밝힌 것인데요. IMF 통화기금 국가 중에 208개 국가 중에서 이 회원국 중에서 북한은요 85인데 우리 한국은 몇인지 아십니까? 198입니다. 북한보다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현실인가요? 네.